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그날 그날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대주의 개법인 한준수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목동에 사시는 윤모 씨가 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41세의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집을 구입한다고 하니 인사팀에서 아내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질문하신 윤모 씨와 같이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명의인지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지를 사업주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사업주에게 중간정산 신청 시에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구입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더라도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농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홈페이지에 상담 내용을 올려주세요.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